DGTL 화이팅이라고 외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3-0. 0-3으로 뒤지고 있는 이재동 선수가 속해 있는 EGTL 네 번째 주자 이재동 선수, 그리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도장 찍기 위해 혹은 붓 마침표 찍기 위해 들고 있는 신재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선 경기가 3-0으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신재욱 선수는 이재동 선수를 맞이해서 워낙에 부담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담 없는 마음 상태는 좋은 경기력으로 또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또 이제 5연승까지 달리면서 경기 감각도 확실하게 물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신재욱 선수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샌가 5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항상 이제 경기장에서 2연승이죠, 신재욱 선수. 네, 이제 전체적인 성적을 말씀드렸던 건데. 네. 네, 2연승인가요? 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페이스는 아 그렇죠. 예, 4연패 후 뭐 2연승인데 예, 뭐 전체적인 성적을 제가 이제 신재욱 선수의 데이터를 보다가 제가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예, 네. 2연승. 네. 네. 아, 2연승이었네요. 네. 네. 신재욱 선수 2연승 달리면서, 근데 뭐 사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5연승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재욱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예, 깔끔하게 위기 상황을 넘기는 좋은 컨트롤 능력도 보였었고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확실히 무리 올라와 있는 신재욱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분위기는 뭐 팀 분위기도 그렇고 개인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웅진 스타즈가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욱 선수가 경기력에 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재욱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컨트롤에 확실히 자신감이 붙어있는 신재욱 선수의 모습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죠. 예. 예. 이영호 선수와의 뭐 종착점은 달랐지만 상대방의 초반에 들어오는 치즈러시도 좋은 컨트롤로 막아내는 위기 상황 대처 능력도 보여줬었고요. 저그전에서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네. 네. 일단은 무난한 출발 양 선수 모두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련수와 관문 상태 동그랗게 뜨고 있는 신재욱 선수의 모습이 네. 중앙 오른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광자포 하나 일단은 건설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그와 프로토스전의 경기 영상을 좀 지켜보고 있으면 뭐 개인전을 봐도 그렇고 프로리그 무대를 봐도 그렇고 뭐 앞선 경기에서 김명호 선수가 박진영 선수를 상대로 보여준 것처럼 히드레이스크를 먼저 가면서 네. 네, 상대방의 전면 압박을 줘버리고 그 이후에 상대방의 뒷지역을 노려버리는 뮤탈리스크 역습,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의 데뷔한 신재욱 선수의 경기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동 선수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야겠지만 말이죠. 예. 이재동 선수는 세 번째 부화장을 이미 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공제어서로 또 입구 쪽을 좁혀놓고 시작하고 있는 신재욱 선수입니다. 네. 불멸자 올인이라든지 이런 식의 빌드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이쿠심 시티를 이제 꾸준하게 해주면서 꼼꼼하게 해주면서 일단은 초반 안전하게 넘기고 싶은 신재욱 선수의 마음이 보이는 심시티가 되겠습니다. 네, 저걸 하나 있다 입구 쪽에 배치를 시켜놓고 앞쪽에 전진 배치 시켜놓고 있는 이재동 선수였고요. 네, 게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프로토스 선수들이 우주관문 태클을 타면서 불사조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저거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보여요. 정찰에 네. 성공을 했지만 사실 뭐 이제 정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다가 오히려 역페이크에 당하면서 뭐 병력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일벌레 욕심 내다가 타이밍러시 무너진다든지 하는 경기도 종종 나오거든요. 네.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는 최근의 프로토스 저그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벌레를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는 이준홍 선수였고요. 로봇공학 시설을 택하고 있는 신재욱 선수입니다. 네. 재난선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로봇공학 시설을 올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불멸자에 모든 캐스를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이재동 선수는 생산을 위한 건물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일벌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벌레 기본적으로 한 55기, 60기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눌러진 이후에 대군주 정찰을 통해서 맞춰가는 형태가 일반적이라서 네, 대군주의 정찰 이후가 이재동 선수의 체제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 네. 네, 불멸자의 증폭 걸어주면서 로봇공 시설에 증폭 걸어주면서
불멸자 올인을 좀 생각하고 있는 듯한 보이네요. 바퀴속을 선택해주고 있네요. 히드라리스크 대니 아닌 바퀴속을 먼저 선택해주고 있는 이재동 선수 진화장과 함께 말이죠. 네, 게다가 바깥쪽에 광전사를 광전사라든지 뭐 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변력들을 소환할 수 있는 수정탑의 위치까지 신재욱 선수가 신경을 쓰면서 올인러시 타이밍러시 출발하기 전에 뭐 광전사 한번 소환해가지고 상대방의 병력쪽 멀티쪽을 한번 찌르는 듯한 전술 운용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예. 네. 관문 계속 더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신재욱 선수. 네, 확실히 불멸자의 힘을 실었거든요. 예. 예, 이거는 계속 시간 증폭 모두 불멸자에 걸어주면서 3개까지 꾸준하게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 예. 예, 이재동 선수가 지금쯤 돼서는 좀 정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 불멸자가 찍혔는데 이제 저글링의 스피드업이 절반 정도 됐고, 자, 바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앞마당, 프로토스의 앞마당 쪽으로 빠지고 있었던 대군주가 상대방의 로봇공항 시설을 짓는 것을 한번 봤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 네. 스피드업과 항원 의회를 가지고 있는 신재욱 선수. 마중 나가면서 최대한 상대방의 병력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재동 선수가 소속병력 추가해가지고 지금은 마중 나가는 플레이 되게 좋고요. 자, 저글링과 바퀴가 마중 나왔다가 아웅신에 돌아오고 있고, 미리 확장 예정 지역에 예, 미리 천막을 좀 뿌려놓고 있는 대군주고요. 밑에 올라와요, 병력. 네. 저글링도 올라오고 바퀴도 올라와요. 일단 저글링 앞장서서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병력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요. 신재욱 선수가 자자자자 네, 예.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연결체를 지을 것처럼 하면서 지금은 약간 저거. 네, 저거 돌려서 파고들이 잘못했어요. 파고들었어요. 자, 역장을 네. 한쪽으로 쳐줬고, 한쪽 방향 쳐지기 시작하고, 저글링과 바퀴가 사이사이 파고들면서 병력과 교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불멸자가 세 개 살아있고, 추적자가 살아있고, 바퀴가 살아있고. 예, 네,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불멸자의 체력을 많이 깎아놓은 상태도 아니었었고, 순간적으로 역장이라든지 소모 방패가 좀 늦게 켜지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불멸자의 컨트롤을 잘 해주면서 신재욱 선수가 위기상을 넘겼어요. 네. 이재동 선수는 지금 공격을 통해서 불멸자 한 기, 아니면 뭐 추적자 다수를, 뭐 여차하면 파수기까지 끊어주는 효과를 좀 기대했었을 듯한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런 효과까지는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서 전리품으로 확장을 하나 열시적이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신재욱 선수. 불멸자가 3시나 여전히 살아있고 파수기가 5시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멸 업그레이드까지. 네, 일단 역장을 다수 빼먹었기 때문에 다수의 저글링을 생산을 하면서 상대방의 추적자와 불멸자 옆구리에 붙어가며 한 번 더 이득을 챙겨가려는 이재동 선수의 모습인데, 신재욱 선수도 무리하지 않네요. 자, 저글링으로 말씀하신 과정을 치러내려고 합니다. 자, 관문을 더 가져가고 있는 신재욱 선수고요. 네, 감염추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가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연결체가 지어지는 것은 좀 눈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상대방이 계속 불멸자 색이 보유가 됐기 때문에 올인러시 오나? 라는 생각만 하다가는 좀 타이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불멸자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감염추에 대한 준비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충분히 이제 다수의 저글링, 가스 소비가 많지 않았었던 저그다 보니까 감염치까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재동 선수가 이런 식으로 바위 파괴해주면서 여러 가지 상대방의 멀티 쪽에 압박을 넣어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위쪽 저글링이 호객 행위를 했고 아래쪽에서 돌 깨고 있고, 자, 돌 깨고 있는 거 들켰고 빠져나갑니다. 네, 다수의 역장을 빼먹긴 했지만 상대방의 불멸자라든지 추적자를 다수 줄여주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압박감으로 좀 느껴질 듯 싶습니다. 어쨌든 신재욱 선수도 병력 소비가 병력 조합이 깨지거나 뭐 파수기를 다수 잃었다거나 가스가 들어가는 유닛을 많이 잃은 상황은 아니라서 예. 네, 추가적인 6가스 파먹고 관문 한 8개 이상까지 확 늘려놓은 뒤에는 공격 타이밍이 한번 올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둥지탑을 선택해주고 있는 이재동 선수였고요. 돌진 업그레이드까지 수행해주고 있는 신재욱 선수. 병력이 네. 차곡차곡 줄지 않고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 신재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센터 지역 쪽에 확장 하나 더 가져가고 있고, 관문 더 가져가고 있고, 병력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재동 선수. 그리고 거신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공격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감염충 함께 움직입니다. 네. 저글링만 소비하는 상태에서 진균과 감염을 하나 뿌려주고 감염충은 살아 돌아오는 전투 결과를 살짝 옆으로 힘 실어주고 잘 쳤어요. 역장 잘 쳤습니다. 네. 쫓아와서 진균 뿌리려 했더니 싹 피해서 역장으로 문단속하고. 네, 이거는 무리해서 안 되죠. 이재동 선수도 거신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무리하지 않고 빠지는 선택이 돼야 될 듯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기사던 기록 보관서가 완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타락기 타이밍까지는 이재동 선수도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네. 예, 상대방 프로토스의 변혈들 조합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거신까지 조합이 된 상태라
예, 지상 공격력으로 지금 압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업그레이드도 지금 앞서고 있는 상태의 프로토스라서 타닥기를 통해 상대방의 거신 먼저 제거한 이후에 상태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협이 찍혀 있는 자 근데 차원 분광기가 생산을 앞두고 있고 근데 예상되는 진입로에 포자 척수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공격도 있는 신재욱 선수의 병력입니다. 네, 점점 공격 타이밍 잡고 있는 신재욱 선수가 되겠거든요. 네. 네. 자, 병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 3업 상태가 절반 이상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신재욱 선수가 나오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가시촉수 라인이 이쪽에 끼고 있지만 어쨌든 신재욱 선수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을 한다면 상대방의 8개스 지역만 파괴를 한 상태로 상대방의 3시 지역에 바위 파괴하면서 좋은 지역 끼고 싸워도 됩니다. 공격의 주도권을 지금 신재욱 선수가 완벽하게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는 상대방의 공격을 감염 중에 진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막아야 되는 이재욱 선수가 됐어요. 자, 다수의 가시촉수로 디펜스를 차려놓고 일단 확장지가 한번 들이치기 시작하고 있는 신재욱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욱 선수 병력은 빠져나가 있는 여기로 아직 오지 안고 있고 확장하는 고스란히 깨졌고 자 타락기 생산했지만 거신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빨리 제거하고 무리군주로 지금 변태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불멸자가 많아서 다수의 가시촉수 라인이 지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균 자 진균이 묶긴 했습니다. 자 일렬을 쭉 늘어서서 자 교전을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자 뒷지역에 앞으로. 게다가 뒷지역에 병력들이 빨리 와야 돼요. 자 뒤에서 정을 찾아오는데요. 자 유성이 병력 괴멸시킬 수 있었기 이전 넣어서 역장치면서 병력 생존을 높여주고 있는 신재욱! 자 거신을 제압했는데 공격자가 많아요. 그리고 역장 때문에 네. 불멸자에게 밥기라 이런 것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무리군주가 병력되게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어려운데요. 공작업 찍었고 야 신재욱 선수 경쟁력 되게 좋은데요. 이재동 선수 위기입니다. 이지텔 위기입니다. 여기 가시촉수로 지으라 이거야. 본진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공상업이라 이거야. 예, 불멸자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자, 추적자 마통 터치. 야, 신재욱 선수 경기 능력 되게 깔끔하고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좋습니다. 아, 감염증 죽었죠. 네, 딱히 위기 상황이 없을 만큼 매끄럽게 이런 상황까지 맞이를 했고요. 어렵습니다. 자, 무리군주가 있긴 합니다만 본진 테크피가 쑥 대바시 되기 일본 직전에 놓여있는 이재덕 최재. 4대0 웅진의 승리는 계속된다. 예, 현재 진행형 단독 선두는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웅진스타즈의 놀라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네요. 아, 뭐 이보다 더 좋은 케이스가 있나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웅진스타즈가 명가 생활에서